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에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추가 매수 가능한지, 혹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에이펙트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세 상승 끝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추세가 살아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위에 상단에서는 주가가 눌리는 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 아직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고 상승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 갑작스레 반등해 주었던 상승 초입부 구간에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빠질 때는 거래대금 자체가 말라 있다는 게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마른 채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 추세선 이탈 이후에 빠르게 다시 한번 복귀해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이탈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단순히 이렇게 차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스윙 종목들,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추세 이탈했을 당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2월 14일 장 전에 225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렸고요. 3,900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7,000원까지 바라보고 홀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당시 거래대금이 마른 채로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14일날 이렇게 추세선 복귀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홀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익률만 보시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하진 않았지만 40% 넘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된다면 국내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 에이펙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600조에 달하는 투자금을 투자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세 상승이 끝나기에는 이 재료 자체가 너무 좋고 시장이 너무나도 커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에이펙트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제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이번 달 말쯤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 두었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는 거래대금이 말라간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가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차트로 확인하는 부분 제외하고도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별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이탈 없이 물량들을 쥐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재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펙트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에이펙트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방송 키고 소통하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이 에이펙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돌발적인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실지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에이펙트처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에이펙트처럼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 최대 물량입니다. 최대 물량. 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 역시 상당합니다. 올해 IPO 2조 대 대여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13,000%에 달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율 작년 대비 200% 이상 성장세 역시 가파른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눌림 받으면서 저점에서 바닥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실제로 계좌의 수익 찍어보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1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